이렇게 보일라 어렵겠네. 그리고 몸이 뜨거워라 이런 게 또 있어요. ADHD라고 하는 애들 예. 선생님, 어느 선생님께서 제 앞자리에 앉은 선생님이 그러시면, 선생님, 그런 애들, 저런 애들 왜 교실에 와서 있는지 모르겠지. 얘네들은 공부하기 싫으면 윗클래스에 가지. 내가 얼마나 가면 내가 그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. 그래, 저는 수진교수 얘네들이 중반인데, 중반에서 올라와서 저하고 수업을 할 때예요. 근데, 아, 듣던 대로, 소문대로. 얘가 한 시간 내내 책상을 따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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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고 그나마 애에 대해서 조금 미리 두려워진 게 있으니까 참았지.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애한테 물어 그냥 좀 비아냥거리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너 드럼치냐 이렇게 물어봤어. 네, 깜짝 놀라요. 어? 저 보컬 드러머인데? 헐. 너는 몰래 그래. 그래서, 나? 그래? 그럼 또 궁리하는 거야, 내가. 교사는 궁리하는 자야. 우아하게 표현하는 디자이너고, 수업 디자이너고. 근데 궁리하는 거야. 그럼 주말에 그래서, 오케이. 이 아이가 학교 드러머라면 드럼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악기점을 강동구에 악기점을 검색을 했어요. 어디 저 암사동에 있어요. 중 토요일날 가가지고 드럼체를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. 드럼체를 두 벌을 사서 얘한테 너는 앞으로 선생님이 만든 영어 패러디송 이거를 전부 드럼으로 이렇게 해서 장단을 맞춘다. 그랬더니 내가 얘는 매 시간 이 코너가 있다고.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. 왜냐? 몸이 뜨거운 애들한테 어제 저 보고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. 선생님 남학생들이 질환은 도대체 언제 끝내야 하나? 그래서 아 질환을 시켜주면 끝나요?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애가 그 다음부터 이제 드럼을 들고 다녀. 그러면 이 아이 때문에 수업이 안 돼서 힘들게 미쳐버릴 것 같는데 이게 해결이 돼.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이걸 영상을 과감하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영어 수업에 한 혁명이 일어났어요.